후속 택시 안에서. 이것은 사촌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귀신이나 영적인 경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체도 모르는, 설명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사촌 남동생 K는 그 당시 지방도시의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은 시골길 딱 하나라서 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게도 없어 밤이 되면 온통 깜깜해집니다.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밤, 집에 가기 위해 학교를 나섭니다. 비가 너무 내려서 통학용으로 사용하던 소형 오토바이를 놔두고 걸어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우산을 써도 온몸이 다 젖을 정도의 엄청난 빗속을 학교에서 나와 어두운 외길을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20분이나 걸었는데도 아직도 외길을 벗어나지 못해 정신이 나갈 정도로 온몸은 다 젖고 맙니다. 아, 학교에 그냥 있을걸 이라고 생각하면서 터벅터벅 계속 걷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돌연 빛이 보입니다. 택시였습니다. 살았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이런 날엔 타고 가야지 라며 손을 듭니다. 다 젖은 몸으로 차 안으로 들어가 앉아 크게 심호흡을 한 K에게 기사가 말을 걸어옵니다. 엄청난 비네요. 저기 있는 대학교 학생이세요? 네, 세미나 때문에 늦어져서 이대로 계속 갔으면 한 시간이 걸려도 못 갔겠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항구에 있는 공장까지 손님을 내려드리고 시가지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차 안에 있는데도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가 너무 내리니까. K는 다행히 택시를 잡았다는 안도감에 기사와 한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늦춥니다. 손님, 저기 라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는 우산도 안 쓴 채 흠뻑 젖은 젊은 여자가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 아가씨, 방향이 같다면 같이 태워도 될까요? 라는 기사. 오늘 같은 날엔 택시가 지나다니지도 않겠네요. 여기는 외길이니까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라고 K가 말하자 기사는 택시를 세우고 그 여자에게 흔선지를 물었습니다. 아, 손님이 타고 계시군요. 죄송합니다. 민폐가 되지 않는 곳까지라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태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목소리로 그 아가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역전까지 가니까 그 근처에서 얘기해주세요. 요금은 거기까지 서로 나눠내기로 해요. K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청난 비네요. 그쪽도 대학생이세요? K가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엔 이제 택시는 다 안 와요. 좋은 손님을 만나서 동석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기사가 말을 해도 입가에 가벼운 미소만 떠올립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표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창 얘기가 오가던 차 안은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로 바뀝니다. 입을 담은 세 사람. 차창을 내다봐도 쏟아지는 장대비만 어둠 속에서 보이고 바람소리, 빗소리, 차소리만이 울리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미안한 듯이 룸미러로 뒷좌석을 흘끼들끼 쳐다보는 기사.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 그들은 그대로 20분 정도를 달렸습니다. 저 교차로에서 내려주세요. 갑자기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교차로. 역전까지도 아직 한참 남아있습니다. 이런 곳에 뭐가 있다고? 의아해하는 K와 기사. 다 왔습니다. 라며 기사는 택시를 세웠습니다. 그 시점에서 미터기를 확인하고
그 반을 내려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던 그 아가씨의 손에서 동전이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하는 여자의 양손에는 지갑과 금방 꺼낸 동전이 보였습니다. 아, 제가 주울게요. 라고 하면서 허리를 굽혀 발밑에 동전을 찾아서 주운 K군. 자요, 이게 전부죠? K는 그렇게 말하면서 동전을 건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 라며 요금의 반을 건네준 그 아가씨는 장대비 속을 다시 우산도 안 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휴, 저 여자 뭐죠?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기분 나쁘다고 해야 하나? 두 사람만 남은 안도감으로 K는 바로 기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에... 얼빠진 듯한 대답을 하는 기사. 응? 그렇게 잘만 떠들더니...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K는 말을 걸었습니다. 저 사람 뭘까요? 저야 뭐 택시비 반은 받았으니 잘된 거지만. 예. 여전히 영혼 없는 답을 하는 기사. 어?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K는 다시 물었습니다. 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뭔가를 숨기는 듯이 대답합니다. 뭔데요? 무슨 일인데요? 말해도 될까요? 아, 뭔데요? 괜찮으니까 말해보세요. 뭐라도. 그러자 기사는 뭔가를 결심한 듯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손님이 동전을 주워줬잖아요. 아, 네. 그 아가씨가 떨어뜨렸을 때요. 네. 그때 내가 그 모습을 룸미러로 봤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요. 근데... 네, 근데요.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혀서 발 아래 동전을 주우려 할 때 손님 목덜미를 그 여자가 물어뜯으려고 했어요. 예? 이게 K에게 들었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 아가씨는 뭐였고 왜 물려고 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K는 그게 귀신도 아닌 실제 인간이었다는 것이 정말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다시는 그 여자를 본 적은 없었고 아무리 큰 비가 온 데도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갔다고 합니다.